오늘 할 거는 구독자 야미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회, 뭉티기, 육사시미 영상도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뭉티기랑 육회를 할 거야. 나 왜 불렀냐 오늘? 너 그냥 구경하라고. 참고로 우리 안 팀장은 날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못 먹는 건 아니지, 안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선호하지 않는 거지. 어쨌든 이게 지금 뭉티기랑 육회야. 뭐가 뭉티기고 뭐가 육회인지 알겠어? 오른쪽이 뭉티기? 이게 육색이 좀 더 진하지. 일단 육회랑 뭉티기랑 같은 우둔살이야. 이 뭉티기 띈 모양 보고 내가 우둔살에서 제일 비슷한 쪽으로 지금 작업해서 띄어온 거거든? 근데 육회랑 뭉티기랑 같은 생고기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뭉티기는 도축 당일인 거잖아. 그 차이 말고 또 있나? 무슨 차이냐면 살아있는 소를 오전에 도축을 하잖아. 도축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냉을 받쳐서 그 다음날 등급 판정을 하고 그 등급을 보고 이제 사는 거란 말이야, 소를. 근데 뭉티기는 도축하고 나서 바로 뛰는 거야. 이 우둔살만 한두 시간 안에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차이인 거야. 그러면은 등급 판정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등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보통 경매하는 거는 소를 출하를 시키면 도축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받아서 팔리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이용 도축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소를 사서 그냥 도축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물론 잘 나오면 좋지, 당연히 나한테. 근데 내가 막 소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산 소야. 거기서 뛰는 거야. 나도 그 전에 가끔 손님들이 찾아가지고 뭉티기를 팔고 싶었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없어. 왜 그러냐면 원래는 불법이야. 등급 판정하기 전에 우둔살을 이렇게 떼가는 게 원래는 불법인데 전라도랑 경상도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야. 왜 그런 게 어딨어? 거기만 예외.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내가 경상도 영주에서 이거 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택배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축장 들어가서 이거 우둔 띄고 이제 작업장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이 소 근육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꿈틀꿈틀 거린대. 제일 좋은 거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는 뭉티기로 판매 가능.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뭉티기로서는 좀 생명력을 다한 거지. 그냥 육회로 팔아야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근데 이거 뭉티기 시간 지나면 우둔살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 업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 그게 왜 아니냐면 이 사람들은 도축하자마자 바로 우둔살을 뛴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소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체열이 있잖아. 그 사람들 말하는 우둔이 익는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판매 많이 했던 업자들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텐데 이 보면 색깔이 완전 다르지. 우둔살 보면 이 안쪽에가 항상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데가 있거든? 나도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이게 왜 색깔이 여기는 같은 우둔살인데 다르지 했는데 그 체열 때문에 이 우둔 안쪽이 색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때깔이 금방 가 그래갖고. 얘는 안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뭉티기나 육회는 좀 다른 거야. 근데 이거 만져보면 좀 달라 이게. 그러네. 그 뭉티기 쪽이 뭔가 더. 얘는 흐물흐물하잖아. 흔들면 얘는 딱 탱탱해 보이고. 찰죠. 그래서 뭉티기로 띈 거는 어쨌든 일반 우둔살이랑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육회랑 육사시미는 떠는 방법의 차이인 거고. 육회를 해먹을 수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을까? 그냥 질긴 부위, 마블링 적은 부위를 이렇게. 원래는 다 먹을 수 있어. 등심, 안심, 뭐 채끝살, 치맛살 이런 거 다 육회나 사시미로 다 먹을 수 있어. 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부위의 특성에 맞게 살치나 치마 같은 건 구워 먹는 게 더 적합하니까 구워 먹는 거고 우둔살 같은 거는 굽기에는 지방이 적으니까 육회로 적당한 거고. 아니 저번에 TV 보는데 뭐 연예인이 구이용으로 나온 거를 먼저 그냥 한 점씩 먹더라고.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거 진짜 놀랬지. 어쨌든 오늘은 썰어서 바로바로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 일단 썰기 전에 찍어 먹을 소스부터 만들고 하자.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4천만 국민 누구나 알 것 같은데 일단 기름장, 소금 반 스푼, 후추 톡톡하고 참기름, 기름장 완성. 자 그다음에 쌈장 소스야. 저기 지방에서는 이 뭉티기를 쌈장 같은 거에 찍어 먹더라고. 쌈장 소스 이제 썰어서 먹어볼까? 일단은 육회. 자, 부드러. 그다음에 뭉티기.
진짜 다르네. 아, 확연히 다르구나,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하네. 사람들 왜 뭉티기를 찾는지 알겠다. 쌈장에 한 줄 먹어볼까? 네, 잘 어울리네. 그치? 맛있어. 확실히 얘는 부드럽다. 아, 이 찰기가 차이가 확실히 있네. 뭉티기로 인해서 육회에 눈을 떴어. 뿌듯한데? 부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뭉티기 영상 하면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접시에 올려놓고 뒤집는 거.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지.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칼 들어가는 것도 달라. 이 고기 찰기가 확실히 맛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육회로 길게 해서 면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면치기? 어.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일단 뭉티기 국수 이 정도 뽑았고, 육회로 만든 면, 면치기 가능하겠나? 이제 이 국수를 가지고 물회 할 거야. 이거랑 아까 한 뭉티기랑 여기다가 이제 물에 소스를 부어서 면치기 하면 돼. 오늘 회는 반 정도만 여기다 놓고, 오이 물에 넣을 소스는 냉면 육수 두 개랑 소고추장 하나, 둘, 식초 두 개, 버터 하나.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육회에다가 냉면 육수를 쫙. 깨소금, 그리고 얼음. 자, 완성! 육회 물회. 면치기 되는데, 근데? 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건 처음 먹어본다, 진짜. 한 두 가지 먹으니까 배불러. 그냥 이제 구워서 한번 먹어보자. 제가 하도 먹자고 하니까. 궁금하다. 나 이제 구이.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이 욕할 수도 있어. 뭉티기를 구워 먹는 들이 다 있냐고. 네, 구워 먹어보자. 소원이래니까 한번. 오늘은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다. 이거는 뭉티기. 이거 육회용 우둔살 찔릴 거야, 아마. 생으로 먹어도 그 정도 식감인데 구우면은 더 질기지. 먹어보기 전에 왜 실망감을 안겨주냐? 그 당연한 원리야, 그건. 김 빠지면? 가위가 들어가는 게. 그럼 딱 봐도 육군이 엄청 굵잖아. 이 우둔은 먹을만 하네, 그래도. 부드럽진 않아도 그냥 약간 빡빡한 맛은 있는데 등급 낮은 등심 먹는 것 같아. 기름이 없으니까 고소한 맛이 거의 없지. 응. 생으로 먹는 데는 더 이유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건 장난 아니야. 가위도 안 들어가. 속과 좋아. 막 엄청 못 먹을 정도로 질기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것도 식감이 엄청 있다. 우둔이랑 확 차이 나지, 구워도. 진짜 차이 난다. 우둔살을 안 구워 먹는 이유가 다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구워 먹어. 소고기를 거부하는 안 팀장. 확실한 결론을, 뭉티기는. 구워 먹지 마세요. 가격을 얘기해주면, 뭉티기가 두 배 이상 비싸더라고. 우둔살보다? 같은 우둔살인데도 두 배 이상 비싸. 육회랑 뭉티기 차이는 알았고, 그 다음에 육회는 소의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았고, 육회랑 사시미의 차이는 부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써는 방식의 차이인 거다. 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뭉티기랑 일반 육회랑 사시미를 먹은 거잖아. 비교했을 때 너의 선택은? 당연히 뭉티기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일단 식감에서 압도적이었고. 이 뭉티기 나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 찰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육향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뭉티기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나는 사실 맛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완전히 식감 차이인 것 같은데 나는. 근데 확실한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어디 가서 이제 육회 먹으면서 좀 씹을 수 있겠지? 아니야, 지금도 총 씹을 수 있지. 결론 끝.